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오늘 2022년 첫 번째 저녁 방송, 저녁 라이브에 오늘 10층 인터뷰 게스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이재윤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반도체. 예. 그렇죠. 반도체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 작년에 쉽지 않으셨겠네요. 그죠. 작년에 그렇게 쉽지 않은 해였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이게 되게 헷갈렸던 해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이제 막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전방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 세트에 그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이제 되게 헷갈렸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었던 거고 시장에는 당연히 그거를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프라이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작년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체로 다 힘드셨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모시기도 쉽지가 않은 경우도 좀 많은데 여튼 이제 다시 연말 가면서는 반도체들이 좀 힘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꽤 빨리 더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방 산업의 그런 우려 요인들이 실제로 지금 확인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제 그게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의 급락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하락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긍정론을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되면 업황이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 기준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중에는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메모리 가격 반등은 폭이 좀 기대가 큽니까? 아니면 그래봐야 뭐 상단이 좀 막혀 있는 약간 정도 뭐 이게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네. 그 메모리 가격 반등 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네.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업황이 언제 반등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그 약간 맹점인 게 그 서버라는 그 수요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데이터 트래픽이 얼마가 늘었을 때 서버의 수요가 얼만큼 늘어야 된다라는 게 정량적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직관적으로 이게 메타버스나 뭐 이런 그 AR, VR 뭐 이런 기술 트렌드가 결국에는 메모리 수요에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메모리 반도체 전방 수요라고 하면은 PC하고 스마트폰 이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부터 갑자기 이제 서버의 비중이 확 커지면서 이 수요도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PC랑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B2B 시장이라는 게 이제 좀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요의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기는 상당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PC하고 그 스마트폰이 그 메모리 시장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의 트렌드에 따라서 네. 업황의 사이클을 만드는 정도는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중에는 그런 그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제 업황 반등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독과점화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강 체제로 굳어진 게 거의 이제 10년 됐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공급 쪽에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막 좋아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를 때는 이게 공급 쪽이 뭔가 제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기업의 속성상 어쨌든 마켓 쉐어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이제 그 사이클이 좋을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반대로 이제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은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공급 쪽에 뭔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시장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그 21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던 계획이 그 13라인에 전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램 생산 라인을 비메모리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CIS로 전환하는 게 이제 회사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D램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이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좋으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의 계절성이 안 보이고 내년에 되게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네. 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중단됐던 계획을 다시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급 쪽에서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그런 매니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13라인 그 D램 그 생산 라인은 그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이제 이거를 그 D램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원가 절감을 계속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건데 이 생산 라인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들어가는 투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생산 라인을 차라리 비메모리로 전환을 하자는 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세웠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계획은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수요가 설사 안 좋다고 해도 이 공급 쪽에 그런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충분히 업황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계획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는 네.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미세화 선폭을 계속 줄여가면서 네. 원가를 절감을 하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네, 경쟁력이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원가 경쟁력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이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EUV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EUV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원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고 이게 기존의 ARF라는 그 노광 장비에서는 네. 미세화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더 미세화를 하기 위해서 EUV라는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첨단화, 더 미세화 시켜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걸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또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미뤘던 거를 다시 이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회사들은 뭐 장비 회사들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 네. 삼성전자의 그 13라인이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지금 남아 있는 캐파가 네. 70K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캐파의 한 5%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고 70K라고 하면 7만 또, 그렇죠. 예, 7만 장. 예, 웨이퍼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 웨이퍼 생산을 7만 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캐파가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 비메모리로 전환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메이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23년도에 그 캐파가 확 줄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메이크업 투자를 최소한 뭐 한 30에서 40K는 메이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23년도에 이게 메이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가 2021년도에 28조 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22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조 원으로 이제 소폭 줄어드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환 투자가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캐펙스 금액이 좀 더 상향이 되겠죠. 네, 네. 그 네. 규모가 뭐 물론 이게 메이크업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방식이나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30~40조를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4조에서 5조 원이 이제 추가로 캐펙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캐펙스가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전환 투자가 되면은 그럴 거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캐펙스 관련된 회사들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런 회사들 또 어떤 회사들인지 아마 좀 이따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실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가격 전망을 그래서 보면 한 8만 원대 중반부터 12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정도로 큰 회사면
대체는 좀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네. 이게 뭐 회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차이가 상당히 아. 크게 나는 거를 과거에도 보여줬고 아, 그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거군요.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최근에야 이제 좀 우려보다 괜찮다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네. 궁극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전망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올해 기준으로 올해 예상 BPS 기준으로 2.5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11만 8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11만 8천 원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75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네. 근데 이게 SOTP로 뭐 물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봐도 이 정도의 그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한테는 그렇게 무리한 밸류에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뭐 TSMC의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600조 중후반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못해도 이거의 3분의 1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이.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이제 100조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뭐 200조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실제로 또 여기서 이제 또 더 나가야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DRAM 시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전망을 할 때 지금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뭐 수요 전망이나 이런 거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EUV라는 큰 기술 변화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막 그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뭐 그쪽 그 EUV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아직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영업이익률 격차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격차가 계속 좁혀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이게 작년까지 계속 그래왔고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ARF라는 그 노광 장비로는 미세화가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에 EUV라는 게 도입이 되는 건데 네. 이게 힘든 상태에서 계속 ARF로 갔던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업체 간의 기술 격차는 계속 좁혀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 6년에서 7년 동안 있었던 현상인 거고 이게 이제 EUV라는 게 도입이 돼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제 전망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DRAM에서 DRAM 생산에서 EUV 그러니까 원 알파 나노죠. 그 원 알파 나노의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23년도부터는 이제 EUV가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가 유리할까? 네. 일단 네. 첫 번째는 이 EUV라는 게 그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첫 번째는 이제 공급의 제한 요인이 생긴다예요. 이 EUV를 그 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하고 TSMC가 거의 유일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공급 쪽에 이제 좀 제한적인 요인. 이거는 이제 모든 메모리 업체한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그런 기술 격차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큰 기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비메모리를 비교해 보면 뭐 TSMC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네. 뭐 메모리 분야는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랑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또 월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이니까 이거 세 개 합쳐보면 충분히 이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네. 것도 이제 충분히 계산 가능하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가치를 다 인정 못 받고 그 가격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어차피 분리할 회사를 분리할 거 아니라면 이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는 지금이 적정 가치인 건 혹시 아닌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부마다 이제 그런 뭐 기술적인 변화나 그리고 이제 그 경쟁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이제 또 그 사업부의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또 캐탈리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런 전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가치를 반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봤을 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2019년도에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겠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네. 했는데 TSMC는 30조 투자할 때 삼성 파운드리는 뭐 10조 초중반 잘해야 10조 중반 이렇게 캐펙스를 했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누가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이거는 점유율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비메모리 사업부의 가치가 재조명 받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거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도 이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이제 중간에 잠깐 분위기 전환상 약간 좀 본편과 질문 저 관련 질문 하나 짧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워낙 채팅창에 그 글들이 많아서 또 우리 유한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혹시 그 자연인 이승윤이랑 무슨 관계시냐고 물어본 분들이 많은데, 예. 네. 네,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으세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사촌도 아니시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이승윤, 자연인과는 무관한 걸로. 아니, 훨씬 미남이신데. 아, 이거 뭐 미남 아닌 걸 떠나서. 네, 네. 아, 네, 그냥 이 조남 자체가 이제 좀 네. 비슷하니까 막 그런 오해들을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가치평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우리 이재윤 위원께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신다는 거고.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예요? 그 위안타는? 11만 8천 원입니다. 11만 8천 원. 네. 그런데 네. 아까 그 BPS에서 2.5배 곱해서 네. 나온 숫자라고 하셨잖아요. 11만 네. 8천 원이. 근데 이 2.5배 근처만 가면 이제 주가가 빠졌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2022년도에 예. 2.5배 갈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네. 방금 좀 계속 이렇게 그 중간 중간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DRAM 쪽에서는 이제 EUV가 저는 아직까지는 관심을 그렇게 크게 못 받고 있거든요. 네. 비중이 워낙 작고 아직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도 그렇지만. DRAM 쪽에서도 이제 EUV 장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거에 대한 비중이 이제 1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EUV DRAM 그 원 알파의 비중을 한 15%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은 더 이제 시장에 임팩트가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한 10% 정도까지만 와도 23년도에는 이제 메인 공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RAM 쪽에 이제 어쨌든 이제 좀 뭐 특화된 회사고 이제 3D 낸드도 이제 인텔의 그 대련 팹을 인수하면서 낸드 쪽도 이제 경쟁력을 키울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게 그 원가 절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EUV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EUV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이 장비의 구매력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비의 수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워낙 파운드리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나 TSMC가 공격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인텔도 이쪽에 이제 좀 발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EUV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쪽에는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그 불확실성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은 그 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 사업부 쪽에서는 상당히 큰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때 2019년도에 발표한 이후에
그런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그 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실마리를 푸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투자를 안 해서 TSMC보다 그러니까 TSMC 대비 이제 점유율이 계속 빠지는 걸로 보이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파운드리도 결국에는 EUV거든요. 네. EUV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 파운드리 시장에서 부족한 거는 많이 있어요. 워낙에 이제 이쪽 시장에서 뭐 업력은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파운드리 산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고 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고객 기반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니까 제품 라인업을 봐도 EUV 같은 이런 선단 공정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 금액이 뭐 TSMC 대비 뭐 얼마나 못 미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산업 구조가 어쨌든 EUV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는 세컨 티어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에는 좀 뭐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이 우상향하는 그림은 분명히 계속 나올 거다. 네. 그렇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가치가 재조명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11만 8천 원이고 저 하이닉스도 혹시 목표가가 예, 14만 6천 원입니다. 14만 6천 원이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멀티플 트랩에서 바뀔 만한 포인트가 뭐가 될까? 네. 이거 하나 딱 있죠. 3D 엔드 쪽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인텔 대련 팹을 인수한 이벤트로 인해서 어떻게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안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3D 엔드 쪽에서 점유율이 갑자기 이제 뭐 30%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또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올해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과거의 멀티플 트렌드랑 좀 네. 그 박스 안에서 이제 좀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른 요인들을 봤을 때 충분히 과거 트렌드를 벗길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리레이팅의 요인에 대해서 차별 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그럼 이제 좀 그 밑단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회사 쪽은 어디가 조금 뭐 괜찮아 보이시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삼성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거는 SK 하이닉스의 캐펙스가 늘어난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는 줄어든다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뭐 11월 그때부터 해서 시장에서 이제 반영됐던 이슈인 것 같고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도 다 좋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성 서플라이 체인의 뭔가 또 주가 측면에서는 더 업사이드 기회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그 아무래도 이제 장비 웬만한 그러니까 뭐 그 주력 장비들을 보면은 그 장비 리드 타임이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그 주요 그 IDM 업체들이 장비 발주를 좀 선제적으로 많이 집행하는 경향이 2021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연간으로 이렇게 장비 발주가 나오는 것도 실제로 상반기 때 많이 집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감안을 해도 실제로 올해 삼성 메모리 캐펙스가 감소한다고 해도 이 회사들의 상반기에 그 발주 모멘텀은 상당히 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캐펙스 규모까지 상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이미 프라이싱이 된 거는 캐펙스가 감소한 거는 이미 프라이싱이 됐다. 근데 발주 모멘텀은 상반기에 본격화 이제 많이 집중이 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네. 삼성 캐펙스 관련된 회사들도 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어떤 회사들인지 말씀하시긴 조금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네. 원익 IPS
워닉 QNC 이런 회사들이 네. 이제 네. 삼성 캐펙스 관련된 특히 이제 워닉 IPS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삼성 파운드리 쪽에도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이제 좀 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전자, 삼성 특히 D램의 그 캐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연동되는 회사거든요. 원익은 뭐 같은 그룹이에요? 네, 그룹입니다. 네. 아, 원익 그룹이고 있고. 이제 원익 IPS는 장비를 하는 회사고 네. 원익 QNC는 그 소모성 부품을 하는 회사거든요. 아, 반도체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 둘 다 이제 삼성전자의 캐파가 올라가는 거에 이제 연동되는 회사들인데 네. 이제 원익 QNC는 이제 장비가 아닌 그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변동성은 좀 적죠. 장비 업체보다는 네, 변동성은 적고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도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대만 쪽의 증설이 이제 그 뭐 TSMC죠. 네. 네, TSMC가 계속 매년 30조 이상의 캐펙스를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TSMC에도 장비 납품을 해요 여기는? 간접적이긴 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램리서치나 도쿄일렉트론 같은 그런 네. 장비사 통해서 네,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뭐 간접적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만 TSMC 향 매출 비중이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네. 10%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중반이 안 되죠. 네. 10% 초반에 가까운데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대만 쪽에 그런 노출도가 큰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회사의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쿼츠라는 그 소모성 부품인데 쿼츠 예 쿼츠웨어라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사업부가 이제 세정 사업부가 있는데 세정 사업부가 현재는 이제 세정이라는 사업만 예 거의 매출의 100%를 95%를 차지하고 있고 세정 예. 예. 뭐 씻는다는 거예요? 소모성 부품을 세정을 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있고 이거를 또 이제 코팅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팅하는 사업이 아직은 되게 부진한데,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코팅 사업이 제대로 이제 본격화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부의 그게 뭐 이익 기여라든지 이런 네네네. 게 이제 기하급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회사가 이런 매출 구조 변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캐펙스가 어떻게 되고 TSMC향 매출 비중이 뭐 얼마나 올라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의 그 캐펙스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회사이긴 한데 제가 그 내년 2022년도에 그 포인트를 좀 보면은 네. 아까 EUV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12인치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해가 될 거다라는 게 두 번째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때문에 세트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해소되면서 이제 정상화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모리 업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8인치 파운드리는 똑같은 파운드리인데 8인치 파운드리는 공급 부족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점점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12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올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22년도에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건데 그만큼 더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은 장비를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원래 고질적인 이슈가 이제 장비 조달이 힘들다거든요. 8인치가. 근데 이제 10인치 업체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주를 하니까 8인치 업체들이 장비 조달할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중고 장비 조달하고 막 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그 캐파를 늘리고는 있지만 네. 그게 실제로 늘어나는 그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인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DB하이텍이 유일하죠. 상장사들. 그래서 뭐 이 회사의 그 실적 그 전망도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실적보다는 훨씬 더 눈높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SK든 아니면 저 삼성이든 한번 부품에서 혹은 장비 회사로 정해진 회사들이 잘 안 바뀌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실무진에서는 네. 이렇게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렇죠. 이게 뭐 바꿨다가 뭐 좀 문제 생기면 이제 또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대체로 내가 캐펙스를 늘린다는 삼성의 발표가 있으면 새로운 회사가 거기를 들어갈 걸 기대하기보다는 있는 회사들의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더 맞겠군요. 그게 아무래도 편안한 방법이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조금 더 그런 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저는 알파만 찾습니다. 네, 찾는다고 하면은 많이 얘기예요? 뛰어다니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매번 이렇게 듣는데도 저는 맨날 또 까먹. 저 보고 뭐 3년 이상 이렇게 3%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처음 듣는 것처럼 까먹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까먹습니다. 제가 네.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잠깐 만났던 여자인데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2년인가 1년 있다가 다시 대시한 적이 있어요. 처음 본 여자인 줄 알고 그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잘 까먹으니까 까먹는 것 같고 넘어가라 그러지 마세요. 네. 또 이렇게 자꾸 처음 듣는 느낌이 있어야 또 여러분께 친절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 반도체 네. 원익그룹만 하더라도 뭐 거의 십몇 년째 네, 듣고 있는데 네. 원익 아까 QNC 뭐 이런 얘기하면 코츠 막 이런 게 떠오르기는 한데 이게 맞나? 진짜 머릿속이 네. 네. 하도 우리가 이거 주식시장에 2200개 넘는 기업을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까먹는 게 당연하고요. 네. 우리 정프로님도 이제 40대 중후반을 향해 가시는 나이잖아요. 뭐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그러면 머리가 약간 이게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제한적일 때 덮어쓰기 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저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덮어쓰고 네, 계속 덮어쓰기 하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새로운 걸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게 계속 지워지네. 그러니까요. 네. 안 까먹으려면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네. 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 이 두 개 큰 우리 반도체 회사에 대한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전망들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른 또 우리 장비회사 또 부품회사 등에 대한 이야기 좀 남겨주셨는데 혹시 좀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반도체 얘기는 오늘 거의 다 됐습니까?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뭐 자리가 있으면 또 와서. 근데 우리 이재훈 연구원님은 어떻게 출신이 이쪽 반도체 뭐 연구원이나 이쪽 출신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신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자신감 있게. 네. 아 반도체를 또 워낙 또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11만 8천 원이라는 이 목표가 그 쉽지 않은 목표가잖아요. 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물타기 하시라고 제가 막 말씀드렸던 사람이면서 어차피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갈 건데 네.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1만 8천 원 그것도 2022년 목표가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목표 주가라는 게 이제 뭐 항상 뭐 오랫동안 보셨겠지만 네. 이게 그런 기대감을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은 그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항상 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갈 만한 기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네. 거고요. 뭐 어쨌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당장 뭐 이번 달 뭐 다음 달 아니면은 뭐 올해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네.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죄송한데 끝 질문 잠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네. 회사 규모가 좀 작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결국에는 또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중심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후공정까지 다 IDM 업체, 그러니까 삼성 네. 하이닉스가 네.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비메모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생태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이쪽 생태계가 이제 잘 구축이 안 된 상태인 거고 네. 아직까지도 이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가 보면은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들 해외 대기업들이 설계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삼성 시스템LSI 사업부가 설계하는 제품 그게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가 TSMC나 뭐 UMC나 이런 그 퓨어 파운드리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고객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그런 회사들도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뭐 더 스터디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산업 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아지는 그런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특별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거나 막 이렇게 숫자가 나올 만한 그런 팹리스는 별로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재윤 유한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님과 함께 나는 반도체인이다 한번 저희가 방송을 꾸며봤고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큰 회사부터 좀 중견 회사들까지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2022년도 3프로TV와 종종 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반도체는 또 워낙 우리 경제 미친 영향,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